지난 여름 전주의 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남성이 계곡물에 빠져 숨지는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유가족은 건설 공사로 인해 계곡의 수심이 급격히 깊어진 게 사고의 원인이라며 시공사와 전주시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소 수심이 50cm 남짓한 전주시 색장동의 한 하천. 지난 8월 18일 낮 12시 반쯤 하천 다리 아래에서 친구 4명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24살 박모 씨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어렸을 때 애들이 놀러 간 애들이 많아가지고 수심 안 깊다고 해서 한 4-5발자국 걸었을 때 이렇게 푹 그냥 빠졌어요. 발이 안 닿을 정도로. 경찰 조사 결과 무릎에도 못 미치는 주변 수심과 달리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 근처의 수심은 성인 키를 훌쩍 넘는 2.5m에 육박했습니다. 유가족은 시공업체가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임시로 다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구멍을 뚫고 다시 메우지 않아 수심이 깊어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하천 접근을 막는 경고 표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경고문이라든가 펜스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단 한 장도 조그마한 스티커 하나도 붙어있지 않고. 유가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과 함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전주시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천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를 전부 다 관리하고 지휘하고 감독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도 단 한 번도 단 한 차례도 행사한 적도 없고. 이에 대해 시공업체와 공사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는 다리 위에는 경고문을 설치했고 사건 당일에도 물놀이를 하려는 이들에게 현장에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고의로 하천 수심을 깊게 만든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 집중호우가 오니까 하류 쪽에서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수위가 높으니까. 경찰은 시공업체를 상대로 사고 지점에 수심이 깊어진 이유와 업체가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